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일명 트윈데믹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는 독감 백신을 일찍 맞으려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병원마다 접종비 차이가 크다 보니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으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한 의료기관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접종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한 곳이던 접종실도 임시로 로비에 세 곳을 더 설치했습니다. 접종비가 2만 5천 원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싼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여기는 2만 5천 원씩이어서 저희가 맞기에는 그래도 저렴하고 시간 조금 투자해서 줄 서서 그냥 받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왔어요. 일반 병원은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독감 주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도매상으로부터 만 원 후반대의 백신을 공급받아 두 배가량의 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 다닙니다. 좀 더 저렴한데 맞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같은 백신이라면. 좀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올해는 특히 독감에 코로나19까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독감 주사를 맞으려는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온 가족이 맞으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의 권한이니까 저희는 다만 무료 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저희가 나갈 기회가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백신이 모자라는 품귀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